네, MVP 인터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지토리티 정말 엄청난 경기력을 보여주면서 많은 분들의 탄성을 자아냈는데, 일단 먼저 박경민 선수에게 간단하게 질문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박경민 선수가 생각했을 때 1, 2, 3경기 중에 이 첫 번째 경기 판정으로 패배를 가져갔단 말이죠. 그때 어떤 좀 아쉽다고인가 뭐 그런 게 좀 있었을까요? 네, 저희 팀이 서로 같이 다 맞아가지고 너무 네. 많이 그건 저희가 잘못한 거라고 생각해요. 아, 잘못한 것 같다? 네, 저희가 잘못해서 진 거라고 생각해요. 아무래도 기권사가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오랫동안 버틸 수는 있지만 데미지를 좀 많이 못 넣었다는 게 결국 판정에서 나온 거거든요. 네. 본인이 생각했을 때 데미지를 못 넣은 거에 대한 본인의 책임은 어느 정도라 생각하시나요? 저는 별로 책임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래요? 아, 그러면 다음 선수 인터뷰를 바로 안 해볼 수가 없네요. 자, 그나마 좀 책임이 있을 것 같은 링거의 김변우 선수. 아, 예. 방금 전에 옆에서 박경민 선수가 본인은 책임이 별로 없는 것 같다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본인이 생각했을 땐 딜을 많이 못 넣은 책임은 누구한테 있을까요? 이게 링금은 솔직히 태그에서 별로 할 수 있는 게 없거든요. 네. 링금은 할 수 있는 게 살려주는 것밖에 없습니다. 네. 주로 딜은 권사가 해야 되는데. 아, 그렇죠. 네, 원래 권사가 해야 되는 게 맞는 겁니다. 딜은 원래 권사가 해야 되는데. 네, 원래 권사나 기권사가 해야 되는 거. 링금은 살려주는 용이거든요. 제가 다 보던 얘기까지는. 아, 정말 인터뷰가 잘 흘러가고 있네요. 다시 박경민 선수에게 마이크를 넘겨볼까요? 박경민 선수 옆에 김현우 선수가 저런 말씀해 주셨는데 소감 한번 말씀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딜을 못 넣은 첫 번째 세트에 대한 소감. 아니, 근데 저는 그 끊어주러 나가는 역할이기 때문에 네. 제가 옆에서 무시렁무시렁 하는데 아, 제가 끊어주고 옆에서 이렇게 살리는 것보다 네. 딜 넣는 게 더 낫다고. 알겠습니다. 뭐 각자의 어떤 탓이 좀 더 있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고, 자, 그러면은 기관사 차우빈 선수에게 마이크를 한번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우빈 선수 같은 경우에는 싱글도 플레이를 해주면서 굉장히 어떤 기량 계속해서 올리고 있는 상황인데 싱글에서 좀 아쉬운 그런 결과가 나왔죠? 아니야, 그냥 질문이에요. 대답을 회피하고 싶으면 복비권에서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어쩔 수 없죠, 그냥. 아, 그렇습니까? 근데 어쨌든 상대했었던 상대 클래스가 1대1에서 클래스가 역사였었죠? 네. 네. 그런데 이번 경기에서는 항상 역사가 처음으로 나왔고 그리고 차우빈 선수가 기권으로서 상대를 했는데 이 싱글에서 했었던 게 조금 도움이 된다던가 뭐 그런 게 있었나요? 연습했었던 게? 제가 요즘에 잠을 못 자가지고 네. 이벤트 때문에 1일 도전이라고 그래요. 제가 잠을 인터뷰가, 못 자고 있긴 해요. 인터뷰가 근데, 정말 잘 흘러가고 있네요. 근데 어쨌든 저희가 이벤트도 이벤트인데 네. 연습을 좀 안 하긴 했어요. 일주일 동안. 아. 한 판도 안 했거든요. 네. 그래서 첫 판 때 막 오랜만에 하니까 너무 어색해가지고. 아, 네. 긴장은 첫 번째 항상 되고 그다음부터 안 되긴 해요. 근데. 네. 일단 제가 좀 못하긴 했어요 어쨌든. 아, 근데 사실 저희가 봤을 때는 기권사의 포지션이라는 게 어느 정도는 좀 서포팅 해주고 버텨주고 힐 주고 약간 이런 느낌이었었는데 아마 첫 번째 세트 두 번째 세트를 다 따져보면 기권사의 딜량이 꽤나 높게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굉장히 많이 기량이 올라온 느낌이었었거든요 기권사로. 저는 그냥 이 형이 자꾸 맞길래 살려달라고 해가지고 네. 나갔는데 은신하고 도망가더라고요 상욱이 형이. 저는 일단 살리려고 했는데 네. 되게 이상하게 나왔어요 이게. 지토링 하면 팀플레이인데 정말 볼만한 태그매치가 나오지 않나 생각이 드네요. 자, 이번 경기에 MVP를 발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변우 선수가 생각하시기엔 누가 MVP인 것 같아요? 마이크를 한번 넘겨볼까요? 김변우 선수가? 박경민 선수가 MVP인 것 같습니다. 누가요? 박경민 선수가 박경민 선수가 MVP인 것 같아요. 네. 자, 이번 경기에 MVP는 박경민 선수입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발평해 엄청났습니다. 본인이 생각하시기에 충분히 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희 팀이 잘해줘가지고 네. 제가 빛났다고 생각합니다. 아, 팀이 잘해줘서 본인이 빛났다. 차우빈 선수가 목을 긁적긁적 하는데요. 너무나 평범한 대답이라고 좀 느껴지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난이 포인트가 상대가 없었을 때 네. 이걸 확실하게 그 키를 딱 따낼 수 있었던 딱 그 타이밍이었었는데 손이 좀 떨리던가 뭐 그런 거 좀 없었나요? 이게 공중 코모 넣었다가 뒤로 빠졌다가 다시 들어가서 또 띄우고 이게 손가락이 꼬일 수도 있었던 타이밍이었었는데 아니, 손가락이 꼬이는 것보다 네. 그 차우빈 선수가 계속 계산을 해줬거든요. 네. 막 5초, 3초, 2초 막 이러니까 네. 저도 막 떨려가지고 옆에 계산을 해줘서 그게 좀 많이 떨렸습니까?
아, 알겠습니다. 굉장히 멋졌었던 권사의, 아, 이게 바로 권사의 힘이다라는 걸 보여주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 아, 마지막으로 박경민 선수가 아, 본인들을 찍지 않은 몇 퍼센트죠? 78%의 불소 유저분들에게 한 말씀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부터 우리 찍어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아, 저희 다음부터는 응원 좋아 챙겨드릴 테니까 찍어주세요.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승리를 가져간 지토링 팀에게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오늘 승리를 거둔 지토링 축하드립니다. 네, 자, 본인들은 뭐 서로 이렇게 옥신각신했습니다. 진짜 중요한 경기에서는 장면이 다 좋은 모습 보여줬고, 그러면 두 번째 경기에 나타난 두 팀이 경기를 준비하고 있는 어떤 모습인지 화면을 통해서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앞으로 좀 선봉 나오는 거에 있어서 조금은 신중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귀한 자식이니까요. 또 모릅니다. 또 이렇게 해가지고 또 심리전으로 제가 한번 맨 처음으로 나갈지는. 수아팀은 저희 이기려면은 자반적으로 연습만 해야 될 것 같아서 현재 지분이 나지 않는 이상은 안 질 것 같아요. 금성이 형이 수아팀이 자만적으로 연습해야 우리를 이길 수 있다고 했는데 자만적으로 연습해도 우리를 못 이길 것 같으니까 그냥 푹 쉬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강력한 우승 후보라고 생각을 하는 팀이기 때문에 많이 경계를 하고는 있는데 저만 긴장 안 하고 잘하면은 이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의할 선수가 있다면 뭐 아무래도 골키 황금상 선수가 기동성이 좋은 캐릭터를 하다 보니까 그 선수만 좀 조심하면은 뭐 승산이 100% 없는 팀이라고는 생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태그매치인 만큼 저희가 저희만의 색깔을 다시 보여드릴 수만 있다면 충분히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멸치 3인방 중에 가장 잘생겼다고 얘기를 듣는 김수환이긴 한데요. 저보다 잘생긴 분들도 많고 게임은 게임이니까 저희가 이제 게임으로 증명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경기를 하다 도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맞으시기 바랍니다. 진심 부산입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가장 강력한 우승 후보는 GC 부산이다. 아,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거기에 걸맞는 개개인의 기량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번 싱글에서는 약간 좀 주춤한 모습들이 나오긴 했었거든요. 물론 이제 상대하는 선수들이 워낙 강력했기 때문에 그러나 한 명 한 명 모였을 때 정말 강력한 모습을 보여준 건 어쨌든 GC 부산인 건 맞아요. 네. 아, 물론 2승인데 2대1이 될 힘들게 싸웠는데 아주 결국은 2승이 중요한 거죠. 가장 중요한 건 지금 1위이기도 하고요. 그렇죠. 유일하게 오늘이 세 번째 경기인 팀입니다. 2위와 3위를 하고 있는 위너와 지토링 팀은 1패씩을 가지고 있는 데 비해서 만약에 여기서 GC 부산이 승을 가져간다 그러면 3승으로 단독 1위로 치고 올라갈 수 있는 기회고 마침 그리 어려운 상대가 아니라고 후원장담했어요. 그럼 반드시 잡아야죠. 네, 다음 위에마산 팀입니다. 큰 박수 마치고 갑니다. 팀 수아십니다. 수아팀은 로다사와 멸치삼인박이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이런 맛있는 무게는 사실 멸치육수가 최고거든요. 멋진 모습을 보여줄 수 있고 저번주에 그리고 보여줬던 2대1 한 명 잡아내는 그런 멋진 모습 나오지 말란 법이 없거든요. 개인 기량이 예. 전혀 밀리는 팀들 전혀 밀리는 팀이 아닙니다. 사실 뭐 완벽한 바디 아니겠습니까? 네. 예. 진짜 경찰 특공대 구원들이 보면 좋잖아요. 아, 좋지요. 길이라든가 이런 거에서 알력한 몸으로 아마 좋은 경기 펼쳐지자고. 누가 멸치형입니까? 진짜 모두가 원하는 예. 네. 전투력이 얼굴 순이었다면 우승했겠죠. 네. 96대4. 그런데 승부 예측이 지금 너무 처참해요. 네. 또 4% 기적입니까? 너무. 뭐 기적이 일어났다면 네. 96%의 유저분들께서 땅을 치고 위할 수 있겠습니다만. 네. 그래도 믿고 있는 4%의 유저분들 팬을 위해서 믿고 찍는 1위로서 그동안 보여준 경기력이 또 있기 때문에 그렇죠. 지지를 받은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4. 일단부터 반대로 찍는 분들 잘 모르니까요. 자, 네. 경기 준비됐습니다. 양팀의 1세트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겠습니다. 경기 보시죠. 네, 경기 시작됐습니다. 최성진 선수가 인터뷰에서 말했죠. 네. 자기가 선봉으로 나가는 거 자제해야 될 것 같다. 하지만 이 선수가 네. 또 전략가예요. 또 이 선봉으로 나왔어요. 노벨 서블리즈 귀한 자식일수록 앞장서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거기다가 또 싱글에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네. 차은 선수를 상대로 기권으로 기권을 잡아내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기권이 나올 것 같으면 본인 자신의 승가 나갈 수도 있는 거예요. 아, 그렇습니다. 싱글하고 태그는 사실상 한법이잖아요. 네. 누가 나와도 어쨌든 평균 이상은 할 수 있는 역사, 그리고 그중에서 잘하는 최성진 선수가 나왔기 때문에 일단 지성근 선수가 적극적으로 들어가기보다는 좀 눈치를 보고 있어요. 네. 그리고 확실히 스와팀은 견제 잘해주고 있네요. 네. 자, 쓰러뜨리고 낚시할 상태에서 붙잡고 기회 봐야죠. 여기서 만약에 지시부산의 난입이 나온다면 반드시 만난입 나와줘야 됩니다. 네. 탈출수에서 바로 난입이고 자, 11호 14번 타 공격. 이번에는 난이 들어온 적을 밀어내면서 공격기에 잘 가져갔고요. 지시부산 이러면 괜찮죠. 만난 힘을 사용을 했습니다만 이득을 많이 봤죠. 자, 계속 쫓아다니면서 기절 넣으려는 판단 하자마자 호프로 넘어뜨리면서 견제해주고요. 네, 확실히 최성진 선수가 지금 개인기는 굉장히 좋다라는 게 눈에 보이고 거리를 벌리기 위해서 지성근 선수가 좀 뒤로 빠지고는 있습니다만 생각보다 뱅치 많이 못 넣었어요. 네. 네, 소라장 깔아놓은 데서 그냥 네. 버틸 수 있는 저. 아, 자, 혹시 땡겨치면 이런 건 역시 아, 둘 다 나왔는데 둘 다 넘어뜨렸죠. 네. 탈출기 쓰면서 데미지 거의 안 받았고요. 네, 사실 그 탈출기가 있는 상황에서 사용하지 않는 경우도 그렇죠. 좀 많이 요런 거 요런 거 왕관에 계속 넣어놔야 됩니다. 계속 지금 이제 구해주러 들어와야 되는 네. 타이밍인데 살짝 늦은 감이 있어요. 시간 벌기 네. 지성근 어우 지성근 굉장히 움직임이 좋죠. 네, 굉장히 좋았어요 지금. 네. 그래도 불굴 쓰면서 잘 나왔고 3초만 버티면 들어가서 쉴 수 있기 때문에 이 정도면 최성진 선수 강제교체까지 버틴 거 치고는 데미지 많지 않습니다. 네. 자, 그리고 나오자마자 4타. 자, 에이스 황금상 나왔습니다. 일단 이원식 선수는 팀의 허리 역할을 해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최대 데미지 굉장히 많이 받고 이걸 구해주기 위해서 들어온 최성진마저도 많이 아파요. 네. 그렇습니다. 쌍그러기가 들어가주면서 자 난입 난입 아 그런데 같이 다운돼버렸어요. 네, 난입으로 꽤 많이 받아쳤죠. 네. 자, 그러나 황금성 선수도 순간적으로 들어온 난입 선수를 같이 또 다운을 시켜주면서 시간 잘 벌었고요. 자, 상성 맞춰주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 심성우 선수가 쿨타임 관리를 하기 좀 어려워지기 때문에 남은 선수들이 계산을 잘 해줘야 됩니다. 언제 네. 들어가야 될지. 오, 이원식 반피를 시작했는데 이원식 선수가 이전부터 좀 이렇다 할 큰 활약이 없거든요. 네. 거기다가 난입대에서 나오자마자 다운에 그러기까지 선수들이 전부 다 상태 이상이 걸리면서 심성우 선수가 원하는 대로 현재 흘러가고 잘하고 있습니다. 자, 좋아요. 결축이 찾는 네. 대신에 난입 들어와줬고 이러면 데미지 줘야 되거든요. 네. 김수환 선수 본인 개인기량이 굉장히 뛰어난 선수죠. 자. 여기서 한번 제대로 공격기 잡을 것 같으니까 난입 들어와가지고 구해주죠. 네. 그렇죠. 대지파동 쓰면서 뭔가 데미지 더 주려고 노력을 하게 각자 안방이라도 네. 다시 귀한 자식 예. 자, 이제 이름 대신 거의 뭐 대명사가 돼버렸어요. 네. 네. 오. 오. 공격기 제대로 잡았죠. 탈출기 네. 빼내는데 성공했고 공짜예요. 공짜. 네. 거기다가 본인 자체가 김수환 선수가 만약에 들어갔을 경우에는 난입을 사용할 수 없다라는 점도 생각을 해서 체력을 많이 버텨줄 거거든요. 김수환은 돌려 당기는 과정이고요. 태풍 돌아주는 판단 네. 굉장히 예리하고 좋았고요. 그렇죠. 자, 반대만 맞는 걸 끝나나요? 근데 최성진은 사실 역사기 때문에 상대가 이런 식으로 난입을 해주게 되면 오히려 땡큐예요. 네, 하나요. 네, 계속 설때 뽑는 거 아니에요? 계속해서 빙글빙글 돌면서 저항 묻혀놓고 안 되면 바닥에다가 발구르기를 딱 통해 발구르기를 통해서 최대한 또 저항 돌리고 이러버리면 최성진은 할 만하거든요. 추가적으로 철벽도 있겠다. 피트쳐 놓은 거 아닙니까? 땡큐입니다. 네. 저렇게 난입해지면 땡큐죠. 그 짧은 시간에 또 판단력이 굉장히 좋았던 게 탈출 쏘면 더 추가 타 맞을 수 있으니까 불굴 써가지고 상태 이상 안 걸리도록 해서 난입 그냥 들어갈 때까지 버텨줬어요. 네. 그렇죠. 거기다가 40초만 버텨주게 되면 강제로 교체가 되고 충분히 본인이 들어가지 않더라도 이득을 많이 받기 때문에 네. 최성진은 뭐 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생명력 다시 한번 회복해주면서 시간 벌어주고 있고요. 이러면 30초 버티는 거 발구르기 한 번 더 조합해주고 만약에 여기서 장악까지 잡는다라고 하면 그렇죠. 100% 안전해요. 거기다 장악이 잡혔을 때 혹시 모를 스왓의 난입에도 어느 정도 대비가 가능합니다. 네. 요거는 잘 돌아오고요. 네.
난입해서 뽑고. 도와주러 왔으면 시간 최대한 끌어서 그냥 강제일축까지 버티는 게 가장 네. 좋습니다. 아 이런 거예요. 들어가기 전에 순간적으로 뭐 내 격에 번개배기까지 써주면서 네. 데미지 넣어놓고 나가잖아요. 10층은 충분하다. 이러면 땡큐. 아, 땡큐가 안 됐어. 자 그러면 한 명 죽었고요. 여기서 뭐 10초 정도만 더 버티면 들어가겠네라고 네. 방심하고 장악해서 가만히 있는 그 순간에 또 노려가지고 수령검으로. 40층은 자 황금성. 사실 모든 사람들이 저희도 그렇고 역사가 여기서 죽을 거라고 전혀 예상을 못했거든요. 네. 여기서 갑자기 비염검과 함께 들어가는 번개배기로 네. 네. 폭딜이로 죽었습니다. 자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해야 되는 거는 자 올랐죠. 네, 주시부사는 사대방이 난이병 돌리고 반지기를 빼내야 돼요. 바피, 자, 좋아요. 조지 발사 걸어놨기 때문에 네. 반드시 난임 막아줘야 되고 의도된 타이밍이었어요. 네. 야 이거 경기 좀 많이 이렇게 되면 황금성 선수가 정말 잘해줘야 됩니다. 네, 이거는 무조건 1대1로 다 잡아내야 네, 되는 타이밍이 맞습니다. 잡아줘야 되고 난입 없는 이 타이밍에 네. 어쨌든 KO 잡아내야 돼요. 네. 자, 근데 자, 심성으로 교체. 자, 풀피. 자, 나오자마자. 그러니까 심성으로 교체한 거는 이런 식으로 난입을 통해서 2대1의 싸움을 무조건 해줘서 데미지를 주겠다라는 건데 네, 한 명 죽여야라는 거 줘야 돼요. 주겠다라는 거 무조건 줘야 돼요, 지금. 자, 20% 아까 어쨌든 교체. 네, 이번 시간에 교체가 봤어요. 있었기 때문에 한번 들어갔고 네. 문제는 여기서 지성은 선수마저도 교체가 있기 때문에 KO를 따내기 쉽지 않다는 네. 거. 그럼 3분까지 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시간 끌어주는 역할이 바로 지성군입니다. 그러면 심성군은 선택을 해야죠. 3분 때 타이밍 전에 무조건 한 명을 끊어낸다. 이걸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황금성의 지원이 쉽진 않습니다. 공격적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 네. 심성원은 무조건 공격적으로 해야 돼요. 네. 지금은 네. 20연타 난입없이 혼자 잡아내기는 그나마 몸이 물렁한 기건사가 네. 제일 좋아요. 네. 자 그러나 탈출기 이후에 교체 쓰고 다시 더 난입 포인트 3개를 분명 먹을 거거든요. 공격적으로 해야 돼. 공격적으로 이거 어떻게 잡아냈다. 거의 잡아냈어. 멱살 여기서 잡아서 찍수 그로 넣을 수 있다는 확실한 거 찍수. 와! 자, 그리고 심성우 오늘 굉장히 플레이 좋아요. 네. 제가 말씀드렸었던 심성우가 해야 되는 유일한 방법. 3분 전에 공격적으로 상대방 끊어내야 된다. 네. 정확하게 이해했어요. 혼자 슈퍼스위바 생각해도. 와, 경기가 이렇게 되나요, 또? 네. 지금 상성상으로는 링검사가 힘든데도 불구하고 이 정도로 잘 버티고 있다는 거 탈출이 있으면서 일단 위기상 나왔고요. 그쵸? 권사의 탈출이 한번 유도 해낼 수가 있다는 거. 범벽도 있어요. 범벽도 있어요. 이거 번개배기 어떻게 이용할 겁니까? 내력이 있다. 중앙타까지 가지 않았고요. 멈춰 돌리다 황금성 선수의 노란 콤비. 하지만 이 밑밥은 모두 다 네. 심성우 선수가 그렇죠. 깔아놨습니다. 찍습니다. 팀 내 브레인이 심성우란 얘기 매일만 했었거든요. 네. 정말 소름 돋을 정도로 지능적인 플레이 판 다 깔아놨고요. 황금성이 마무리. 그냥 내놓은 상태. 루아. 기동성의 상징 기관사 그리고 기관사 국내 초탑 황금성이기 때문에 잡기 쉽지 않을 거예요. 자, 핏 채우고. 아, 1대1 줄이면 일로 와봐. 선배. 체력이 안 빠집니다. 자 이렇게 되면 최성재 선수 선봉으로 나가가지고 다시 한번 아 팀원의 집체가 될 것 네. 같은데요. 이게 바로 최성재의 빅피쳐죠. 자 그래도 둘러봤는데 범벤 차무리. 정말 명장면 많이 나왔습니다. 최성재 지금 멋쩍은 웃음 짓고 있는데요. 네. 네. 함께 응원 단장밖에 없었거든요. 그렇죠. 네, 뭐. 공이자 누가 죽어요. 사실 뭐 이 게임 용어긴 합니다만 버스 탔다 네, 이 표현하지만 버스도 실력이 있어야 탈 수 있는 거고 네. 리더야 탈 수 있는 게 버스예요. 이거 이 때문에 최성재한테 물어봐야 됩니다. 그것도 너 왜 죽었냐. 네? 이거 죽을 타이밍이냐 물어봐야 되는 겁니다. 거기 말이죠. 죄송합니다. 네. 여기서 가장 궁금한 건 다음 세트 때 과연 또 선봉으로 나올 것인가. 네. 저는 이게 궁금하거든요. 선봉으로 나와도 또 죽고 또 이기는 게 지시부다 아니면 최성진은 진짜 그냥 버스만 당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 사실 나머지 귀한 자식일 뿐이에요 그냥. 아 정말 엄마 아빠가 너무 잘 키워줬어요. 네, 우리 팀 귀한 선수가 아니라 나 수원팀 입장에서도 네.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굉장한 기회를 잡았고 그 기회를 어찌 보면 조금은 좀 모르는 생각 조금은 방심을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뭐 팀플레이가 워낙 좋은 팀이기 때문에요. 사실 스왓팀의 플레이가 딱히 그렇게 나쁘지는 않았어요. 네. 이제 이원식 선수가 이렇다 할 판단이 없었다는 점. 여기 지성근 선수가 살짝 아쉬운 판단이 가끔 있었다는 점 빼고는 때리고 있었거든요. 지시부산이 너무 네. 잘했습니다. 이거 때리고 가자. 한번 주의고 가자. 여기서 갑자기 땡기고 번개배기로까지. 어디갔어? 지성준 어디갔어 이건? 네, 갑자기 네. 번개와 함께 사라졌죠. 네. 사실 이거는 뭐 난입 포인트고 교체 포인트고 이런 걸 떠나서 어쨌든 3대2면 아 이런 너무 좋았어요. 지성진이 그럼 교체와 난입을 두 개나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아이고 네, 떠나버렸다. 네. 블록 전
어이구, 포인트 다 갔다. 반대로 생각하면 남은 둘이 그만큼 공격 못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거의 각기급한 거예요, 상대를. 진짜 각기급한 한 번에 당한 게 아니라. 특히나 지적인 부분에서 팀 내 브레인 역할을 했었던 심성우 선수가 본인이 피지컬까지 보여줬다라는 것은 지시우산을 앞으로 판단에 있어서 또 다른 포인트가 되는 부분이거든요. 네. 네. 플레이 자체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네. 아, 만배. 와, 진짜 이 태그매치 이후로, 개막 이후로 도대체 이 난이비 포인트 갖고 죽은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네. 두 개 갖고 죽은 사람은 유일한 걸로. 두 개 갖고 죽은 선수는 아무튼 팀이 이겼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조원님이 최강 빅피처입니다. 가겠습니다. 양 팀의 준비된 거겠죠? 네. 두 번째 세트입니다. 경기 어떻게 진행될지 가겠습니다. 경기 보시죠. 네, 경기 시작됐습니다. 다시 한번 최성진 선수 또 나왔어요. 이정도면 선동에 대한 광기가 네. 있어요. 네. 이건 집착도 아니에요. 네. 광기입니다. 네. 아, 내 플레이는 좀 여기다 뭐 개인기가 워낙 좋은 선수 이거 보세요. 개인기가 워낙 좋은 선수라서 네. 지금 전판의 그 전반이고요. 그래도 네. 이번에는 좋아요. 분발하고 네. 있습니다. 네. 지금 약간 스와시 좀 흔들리는 느낌이 있는데요. 네. 최성진 타이밍까지도 잡아놨어요. 흔들리던 중이에요 지금. 네. 자, 정황 돌리고 예. 명예 회복해야죠. 그렇죠. 네. 최성진 사실 김수환이라고 한다면 저희가 계속해서 어렵고 돌렸으니까 일단 빠지죠. 네. 그 김수환이라고 한다면 어쨌든 수환 내에서도 개인 피지컬이 가장 뛰어나서도 저희가 평가를 하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성진 역시 이번에 보여주나 봐요. 네. 최성진이 위기 넘긴 다음에 교체로 들어가줘야 네. 됩니다. 네. 저 돌리면서 또 붙어요 김수환이. 네. 교체 해줘야 되고요. 공격기에 들어갈 수 있도록 기절러주고 들어간 판단 굉장히 좋았어요. 지금 김수환 선수가 약간은 좀 무리를 하면서 어쩔 수 없이 탈출기를 사용을 해버리고 말았고요. 황금성 선수가 방금 공격하는 타이밍에서 후신강기를 붙여놓는 깐 꼼꼼함이 있었다면 조금 더 좋았겠지만 네. 일단 아꼈다가 지금 사용하는 좀 아쉬운 판단이었어요. 네. 아, 이거 방어싸움 막 어감 눌러놓고 뭐. 유원식 선수가 지금 아, 이것도 활약을 좀 더 해줘야 돼요. 자, 최성진 선수 나와가지고 기절 하나 넣어줬고요. 네. 하지만 공격기에 그렇죠. 자, 구하로 나왔죠. 역시 역사가 공격기의 창출에 대해서는 굉장히 또 전문가지 않습니까? 아, 그렇죠. 그걸 또 뒤에서 바로 또 황금성이 살렸습니다. 지금 황금성 이번에 데미지를 잘 받았고요. 황금성 지금 황금성 선수의 위치가 네. 그렇게 크게 좋지 못했었고요. 자, 2대1에서 데미지를 들어가네요. 네, 추성진마저 무너지면 안 됩니다. 자, 이제 1대1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최성진 선수가 얼마나 버텨줄 수 있느냐. 근데 이미 조금 다쳐있거든요. 네. 자, 상대 바피. 자, 내다 꽂고. 붙여요? 네, 장 바로 그냥 풀어버렸네요. 네. 탈출기를 뽑아낼 수 있도록 거리 조절 하다가 살짝 실패했지만 어쨌든 심리전을 거기에 성공했고요. 자, 탈출기 두 개 있는 역사가 분위기 좋아요. 네. 아, 그러나 탈출기가 있어서 바닥 깔아 넣었으니까 이제 뒤로 빼겠죠, 김수환도. 그리고 네. 여기서 공중 콤보, 뛰어찍기라던가 그런 것들 한번 노려볼 만 하거든요. 자, 끝날 때 들어올 때 그렇죠, 이런 식으로 돌려놓고 네. 반대로 그 타이밍을 노려서 뭔가 했다면 더욱 좋았겠지만 뭐 일단 서로 그냥 좋은 수 한 번씩 주고 받았습니다. 지금 김수환 선수 다시 폼에 올라온 것 같아요. 예, 올라온 것 같아요. 막으로 들어왔죠. 지금 수화 팀에서 가장 잘해주고 있는 건 김수환 선수이긴 한데 데미지 너무 많이 받았죠. 어쨌든 뭐 기권이 있기 때문에 체력이야 보존이 어느 정도 되겠습니다만은 자, 이전 세트에서 슈퍼 플레이를 보여줬던 심성우 선수가 그쵸? 이번에는 어떻게 할 수 있을지 한번 두고 봐야겠는데요. 자, 이제 돌리기 또 그만 맞아야죠. 김수환 역시 개인기 굉장히 네. 좋습니다. 공중 콤보로 짤짤이 맞는 정도로는 네. 뭐 그렇게 어차피 돌려놨으니까 한 번만 해보니까 다시 횡이동 전 돌리고 여기서 탈출이 쓰는 게 위험하기 때문에 네. 자, 일단 탈출이 없죠. 오, 젤로 많이 뽑아야 되나? 들어와줘야 돼요. 이거 너무 뻔하고 2대1 노려볼 수 있거든요. 둘이 맞아요. 김수환 둘이 맞아는 거 최악이죠. 아주 최악이에요. 아니, 들어와서 본인은 탈출기를 사용하고 말았어요. 김수환 선수가 생명력이 없는 상태에서 범대비가 있었기 때문에 반드시 구해주로 난입이 들어와야 되고 네. 그걸 여기에서 추락으로 둘 다 난입자까지 다운시켜버리면서 오히려 큰 그림에서 이득을 봤어요. 그렇습니다. 예, 좀 많이 아프죠? 교체. 이게 지금 이원식 선수가 교체 포인트가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원식을 바꿨는데 황금성 지금 그 F 개인기 데미지 업장도 크리티아 난입
여기서 점수 넣겠다라는 건데 뒤고 그렇지 안 되면 최성재 탈출기도 남았으니까 황건사 못 잡아요. 네, 1대1로 도끼제! 야채로 와서 떡때리고 들어갑니다. 앞에서 최성진이 날뛰는 가운데서도 뒤에서 황금성이 깨알같이 힐 그렇죠. 넣어줬고 이 정도면 호흡 촉촉 잘 맞았죠. 그렇습니다. 그래도 원거리 원거리 원거리! 야 황금성 1대1에서 웬만해서 안 찍거든요. 예, 안 찍거든요. 네, 잘 다시 맞췄고 캐치까지 이상기 캐치를 놓친 건 살짝 아쉽습니다만 그래도 어쨌든 탈출이 뽑아냈다는 점 이러면 적의 난이 들어올 수밖에 없죠. 네. 네. 이거 아. 경기가 이렇게 지속이 되면 지금 교체 포인트가 두 개나 있는 쪽은 어쨌든 주시 부산이기 때문에 훨씬 더 경기를 길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포인트도 그렇고 지금 피가 지금 전부 그렇죠. 반피 또 반피야 실패예요. 최성진이 그래. 지금 들어왔다라는 거는 이거는 버티겠다라는 거예요. 네. 가장 네. 든든한 최성진이 지금 나왔다라는 거 그리고 기관사 지성근 선수를 상대로 이미 좋은 활약을 뽑아냈기 그렇죠. 때문에 자 이번에 그래도 과감하게 또 분노를 선택하는 것은 네. 전략가답습니다. 자 시간 끌기. 강제 교체 타이밍까지 본인 충분히 버틸 수 있다. 내다 꽂기 대신 그냥 지진으로 아, 어쩔 수 없어요. 둘 다기죠. 써. 들어오는 아니, 타이밍에 맞춰가지고 그렇죠. 네. 나님 이제 니네 포인트 제로지. 지금 5분 10초. 여기서는 한 번 콤보 내주긴 해주겠습니다. 네, 때려봐. 그렇게 뒤에 맞춰가요. 때려봐. 공발바닥으로 버티면 돼요. 김수환 선수가 얼마나 힘들었으면 들어오자마자 바로 탈출기 사용 있었거든요. 귀한데 추가 많이 맞는데요. 그렇죠. 이거 그래도 다른 클래스였으면 정말 아플 뻔했는데 네. 역사고 그나마 이 정도. 끌어서. 네. 그러기. 아 어쩌세요. 뒤구. 패치 놓친 것은 살짝 네. 아쉽습니다. 그래도 역시 공격기에 가져가는 것. 최성진이에요. 던지고. 탈출 빼면. 이거 만약에 지금 한 번만 그 뭡니까 상대 이상이 걸리게 되면 이거 지성구 무조건 잡힙니다. 지구 캐치가 이번에 무조건 될 거거든요. 근데 반대로 역사는 분노를 선택했기 때문에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탈출이 역사도 맞는 게 아니에요. 다리 걸게 하고 호폭까지 잡아야죠. 잡아야죠. 안 걸려. 잡았네요. 탈출과 폭 이후에 발고르기 깔아놓고 네. 마무리 지었는데요. 자 이제 불끈불 끝내야 돼요. 이제는 무조건 심성으로 김수환을 못 잡아내게 되면 이원식 머나체를 겪어서 이 경기 많이 힘들어집니다. 자 심성호 일단 산성으로는 착착착착 김수환이 좋지만 네. 심성호가 워낙 플레이가 좋아가지고 네. 지금 모르겠어요. 자 그럼 여기서 탈출기가 또 남아있는 건 심성호이기도 하고요. 네. 이제 뒤고밖에 안 남아서 근데 네. 김수환도 어쩔 수 없어. 막선 잡고 교체해주죠. 네. 서로 포인트 다 붙습니다. 이제 1번 또 그냥 싸우러 와! 끝내버려. 오, 반겨 황금성. 1번 지금 탈출 아껴요. 자, 1번 아껴요. 네. 네, 이거 충분히 이거 버틸 수 있다. 네, 아끼는 거예요. 이원식 선수가 잘하고 있는 건 좋은데 문제는 불이 너무 늦게 붙었어요. 그렇습니다. 황금성이 이미 활약하니 막혀있습니다. 안쓰고 경기 마무리 끝났는데요. 한 번 스쳐도 깔끔하게 마무리. 한 번은 심성호, 한 번은 황금성. 최성진은 아무튼 와 GC보단 네. 네. 이번에는 세 명의 선수가 전부 다 좋았고 네. 중간 역사를 교체를 해주면서 시간을 벌 수 있는 타이밍까지 전체적인 전략 전술은 굉장히 좋았습니다. 네. 네. 사실 팀이 세 명이 되면 누가 죽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결국 공하면서 상대편 얼마나 대미를 줬느냐 이게 네. 중요한 거죠. 각자 자신의 역할 하나만 잘하면 되고 황금성 선수는 힐, 심성호 선수는 데미지라면 최성진 선수는 선봉만 잘하면 돼요. 네. 선봉에 의한 죽을 거면 내가 좀 됐어. 선봉과 됐어. 데스 담당이에요 지금. 네. 중간 허리를 그냥 무시하실 정도로 그 정도로 어쨌든 최성진 선수가 선봉에 나와서 이번에는 또 잘해줬기 때문에 네, 잘해줬죠. 네, 재밌는 장면이 많이 나왔습니다. 특히나 네. 심성호의 데미지 딜량 이거는 오늘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네. 1세트 심성호, 2세트 황금성. 와. 자 그리고 스왓도 분전했습니다만 주시 황금성 원래 뭐 에이스였고 심성호의 피지컬이 터지면서 네. 뭐 어떻게 버티지 못하네요. 공격기를 크게 잡아갈 수 있는 판을 깔아준 게 심성호 선수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딜이 필요할 때 그 딜을 가장 많이 넣어준 것도 역시 심성호 선수이긴 합니다. 네, 원래 사실 기관과 역사가 있을 때 루검사가 대비해서 넣어주는 게 맞았는데 워낙 최성진과 황금성이 개인기량이 뛰어나다 보니까 지금까지 그 3시간 골고루 데미지를 넣었었거든요. 그런 어떤 역할의 분배가 사실상 뚜렷하게 발생이 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이번에 심성호 선수가 확실하게 딜러 역할을 제대로 해줬죠. 네, 그리고 역사 본연의 임무 든든한 팀의 허리로서 버팀목이 되어주는 분에 네. 최성진 선수가 깔끔하게 잘해줬고요. 황금성 선수가 이를 서포트를 잘해주면서 각자 할 일을 잘했어요. 김작께서 아까 전에는 선봉을 잘해줬다고 그랬는데 포장이 이제 들어가시긴 했습니다. 사실 뭐 최성진이 오늘 네, 뭐 기대 최성진 때문에 94개의 응원조가 날아갈 뻔하게 됐는데 네. 아니면 선봉 역할도 하기 네. 네. 중간에 필요할 때 시간 다 끌고 황금성 선수가 화가 많이
많이 나서 원래 네. 그 누구였습니까? 그 김신겸 선수에게 또 싱글에서 네. 아주 모습도 보여주면서 내가 원래 이렇지 않았는데는 분풀이 지금 팩에서 하고 있어요. 저런 활용해서 풀고 있습니다. 네. 최동진에 대한 분풀이기도 한 거야. 왜 이렇게 빨리 죽어? 네. 근데 결국은 이렇게 와, 한 번씩 포텐 터지면서 상대를 제압하는 모습. 97%보단 94%의 팬들이 응원할 이유가 있는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1위다운 팀, 1위팀다운 경기력을 보여주기도 했고요. 스와팀 굉장히 아쉽지만 너무 강한 상대를 만나버렸네요. 네. 자, 이렇게 97%이 3연승으로 쭉 단독 선두로 달려가고 있고요. 스와팀은 아니 뭐 97%이 워낙 잘하니까요. 1패하고 다음 경기 더 잘하면 되겠죠. 잠시 후 오늘의 마지막 경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미너와 MSG의 대결입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